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육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다육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까. 저도 올 때마다 발걸음이 즐겁고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요. 정말 설레이고요. 여기 명심 이다육도요 쪼꼬미 다육부터 해서 창들, 그리고 이렇게 군민이들 중품 사이즈, 대품 사이즈 다 이렇게 고루고루 다 갖춰져 있어서요 오시면 방문하시면 보실 거리가 아주 충분히 다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다육 어떤 다육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시가 한몸이에요. 군색이고 묵은둥이고, 집시가 제가 딱 붙어있는 집시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집시는요 이렇게 목대가 굵어요. 완전 대박이죠. 엄청 굵습니다. 꿀벅지입니다. 그거 수영도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집시 수영 보세요. 수영은 다 틀려요. 보랏빛에 이런 물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여기도 집시입니다. 이렇게 보랏빛 물 들어온 거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묵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영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격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격이요 한몸이고요 여러분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오래된 묵은둥이 꿀벅지가 있는 집시를 여러분 15,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 보면 노보레라는 다육이에요. 와, 굉장히 커요. 얼굴이 이렇게 크고 지금 이렇게 나무가 다 돼 있어요. 목질화가 다 돼 있고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빨간색 붉은 톤의 라인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얼굴이 20cm는 될 것 같은데 까실까실한 입장 끝 모양이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노블이라는 품종입니다. 에어늄 속 아가가 아닐까 그런 예상이 들기도 한데, 요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노블인데요 이렇게 롱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딱 이제 빼서 심으시면 큰 화분보다는 길다란 롱분에 심어서 정말 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블은 여러분 15,000원에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15,000원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프렐수연이 재입고됐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5,000원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 예쁘고요. 사이즈도 10cm가 훌쩍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프렐수연이 나왔는데 가격은요 여러분 5,000원 들어가시면 되세요. 와, 좋죠. 이거 인기쟁이 수연입니다. 프렐수연 이거는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리나도 새로 입고가 됐는데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굵고 묵은둥이 시트리나인데 금줄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와, 이런 또 시트리나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금줄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와 있는 스티르나 시트리나입니다. 이건 주황빛으로, 연한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0,000원에 선택하시면 되세요. 10,000원이고요. 매비나 군생입니다. 매비나 군생. 아주 수영이 풍성한 수영의 매비나 군생인데요. 요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가격 좋죠, 여러분. 10,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거 15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진, 이렇게 얼굴이 좀 쪼그라든 거는, 얼굴이 좀 작아진 거는 그거예요. 좀 물을 굶겼거나 아니면 더 오래됐다는 증거고, 그리고 뿌리가 잘 나와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되겠고요. 이렇게 푸른색이 많은 거는 이제 물을 준 지 얼마 안 돼서 물 흡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매비나 군생 사이즈 좋은데 요거 10,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와, 아도데스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도데스 보세요. 세상에, 빛감 주세요. 빛감 보세요. 꽃봉우리처럼 이 아이는 꼭 다물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동형아이예요. 아도디스 너무 이뻐요. 이거 색이 붉은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늘 완전히 여성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거 물 굉장히 잘 들어져 있네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렇게 아도니스가 물을 이렇게 들어줘요. 너무 매력 있죠? 가격도 좋네요. 여러분 8,000원입니다. 8,000원. 아도데스 8,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풀이 마돈나 금이 있는데 왕특대 사이즈 완전 큽니다. 여기 돌려가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와, 한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 이게 수영이에요. 이게 수영. 여기가 꽃대고, 와, 꽃대고 풀이 마돈나인데요. 빛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가 완전 커요. 왕특대 풀이 마돈나 금인데요. 가격은 여러분 6만 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저렇게, 와, 사이즈가 완전 큰 프리 마룬나 금이 가격대가 있거든요. 조그만 것도 몇만 원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요. 왕특대 프리 마룬나 금 빛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프리 마돈나 금입니다. 요거는 6만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그 옆에 누다가 준비되어 있어요. 누다가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다 굳어졌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정말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데, 그대로 나는데요. 이렇게 물이 핑크하게 들어온 이 모습도 정말 이쁜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누다도 똑같은 농원에서 데려온 누다인데요. 아직 물듦이 덜 있어서 초록빛이 보이는 거고요. 이쪽은 진하게 지금 물이 들어왔고요. 뒤에 핑크하게 들어온 누다도 있어요. 지금 같은 농원에서 다 데려나가라고 해요. 다육인데, 누다 군생 여러분 요거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건 대비철화예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풍성하고요. 아주 보랏빛, 진한 보랏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져 있고, 이쪽 한쪽에는 생얼이고, 생얼굴이고, 옆에는 수영 철화로 이렇게 엮였어요. 사이즈가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풀분이 25cm 정도 되는 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엮여 있는 이 수영이 정말 멋있어요. 대비 철화, 보랏빛에, 굉장히 진한 보랏빛에, 물듬이 있는 대비 철화는 25,000원에 25,000원이래요. 이거는 25,000원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퀸, 이거는 신품종, 다른 데는 없는 품종, 새로운 신상아가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동글동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애플민 색깔이 나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아이보리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오렌지 퀸이라는 그 품종이고요. 얼굴은 이런 얼굴이고, 동글동글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사랑스럽게 생겼고, 지금 현재는 사과빛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이쁘죠? 이런 것도 색깔 보세요. 이것도 이쁘고, 목대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오렌지 퀸은 여러분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새로운 신상화가 오렌지 퀸, 이거는 이 농원에서 밖에 없대요.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데리고 온 그 농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를 개발해낸 새로운 신품종입니다. 오렌지 퀸 너무 예쁘고 매력 있는 아이고요. 여러분 이 품종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많이들 없으시니까 이 교회에 이 품종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피 철어가 굉장히 수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사이즈가 크거든요. 총 사이즈 20cm 정도 될 것 같은데, 2만원이에요. 가격 좋죠. 머피 철어. 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신도 이렇게 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00원이고요. 그 옆에 파스텔 철어가 있습니다. 수영한, 풍성한 수영에, 그런 그, 아가들 입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빽빽해요. 굉장히 커요. 이것도 20cm 정도 돼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요,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에 파스텔 철화, 파스텔색으로 해서 이제 노랗게 물듬도 있고요. 핑크색으로 해서 점점점점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핑크빛 물듬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점점 번질 거예요. 안쪽까지 그렇게 물이 들어주면 노랗고 핑크하고 그 다음에 약간 보라색 그리고 진한 빨강이 어울려져서 정말 예쁜 파스텔색의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16,000원이고요. 그리고 마리나 철화예요. 마리나 철화는 12,000원. 빛감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지금 완전 보라색하게 라탐 아시죠? 그리고 멀로 그런 빛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 빛감을 보여주는 건데, 이 콜로나타 빛감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빛감을 나잖아요. 이런 빛감을 보여주잖아요. 마리나 철화. 이건 12,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와서요. 이거는 물방울베리. 요새 핫한 품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베리인데, 베리 종류의 그 다육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특이한 게, 그 입장에서 돌기가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올라온대요. 맺힌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데리고 이제 햇볕에 잘 달구고 잘 키우시면, 여기 입장에서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기처럼 올라온다고 그러셨거든요. 핫한 신품종입니다. 물방울베리고요. 사이즈 커요. 이게 15cm 정도 되는 풀분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군생 2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물방울베리, 요거는 2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와, 그리고 파랑색 군생이 왔는데, 이게 빨강새예요. 그럼 다 빨강으로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완전 이뻐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모래, 강물에 흙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파랑새는 물을 마디게 줘야 돼요. 여러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옥상에서 키우고 있지만 파랑새는 물을 적게 먹여서 키우는 것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군생이에요. 둘레 6, 둘레 5, 오두군생. 거의 다 오두군생이고요. 사이즈는 15cm가 넘는 이런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다 이쁘죠. 다 빨강새가 됐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파랑새, 분생. 여러분 가격 25,0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좋은 가격이고 지금 군생, 한몸 군생으로 해서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파랑새 이거 보세요. 이런 군생입니다. 이거 25,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핑크자라고사가 있어요. 이거는 8,000원이에요. 8,000원. 사이즈도 좋거든요. 이거 지금 13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군생도 있고 이렇게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가격은 8,000원. 가격 좋죠? 8,000원에 데려가시고요. 와 다빈치 코드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10cm 이상 되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나와 있어요. 묵은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띄면 되거든요. 여기 묵은 목대 보이죠? 여기서 예, 목대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이렇게 새로 가져온 신상화가 요거는 12,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뭐냐면 왕비 내신금을 가져오셨어. 사장님께서 왕비 내신금을 지금 금줄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대형적으로 크는 건데 선인장과라고 해도 돼요.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끝에 붙어 있잖아요. 군생입니다. 왕비 내신금 가격은요 여러분 20,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악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를 갖다 놓으면 우리 베란다나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악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네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건 20,000원입니다. 왕비 내신금 2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노끼란이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격이 좋습니다. 노끼란 8,000원에도 이거는 10,000원이에요. 사장님께서 지금 데리고 있는 노끼란 묵은둥이는 10,000원인데 여기 새로 데려온 노끼란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 꽃이 폈네요. 마침 이거 보세요.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거든요. 지금 위에 꽃대가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펴줘요. 근데 그 다꽃대 꼭지 이 생장점 부근에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이렇게 노란 벽꽃처럼 펴주는데 이게 다 이제 꽃망울 터뜨리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예뻐요. 노란색으로 펴줘서 정말 이쁜 노끼란. 노끼란은 여러분께 사이즈도 좋은데 얼마?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노끼란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클리 금이 있어요. 군생이에요. 버클리 금입니다. 이두예요. 백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모두 얼굴은 두 개입니다.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인데 이것도 가격 좋습니다. 버클릭이 외두가 10,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다 군생인데 10,0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군생 얼굴 작은 얼굴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오리온 이런 아이들을 얼마에 드리냐면 여기 물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의 짙은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온은 여러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에 오리온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젠 골드가 와 너무 이뻐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몸 군생입니다. 매직젠 골드 요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요. 매직젠 골드 이제 물 막 가운데부터 빨갛게 들어오면서 생장점 부분에 이제 골드색으로 빛이 나잖아요. 지금 입장 끝으로 골드색으로 이미 나와 있지만 안쪽에도 또 골드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멋있는 매직젠 골드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용철화가 있습니다. 부용철화는 이렇게 옆으로 엮인 부용철화예요. 가격은 이제 13,000원인데 부용철화가 좀 사이즈 키워놓으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는 부용철화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수영이 만들어진 부용철화를 13,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이거 부용은 이제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게 특징이죠. 색깔은 보랏빛으로 지금 현재 라인을 그려주고 있지만 추울 때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계절에는 온통 다 보라색으로 물을 들여주는데 너무 매력있는 또 부용철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되세요. 빛감 예쁘죠. 부용철화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이니버거가 이렇게 묵은둥이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찐 묵은둥이 다 굳어졌습니다. 가운데 보세요. 짱짱하게 다 굳어졌죠. 요거는 얼마에 20,000원에 드립니다. 20,000원에 타이니버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입니다. 여러분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보랏빛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타이니버거 이거는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카오팁스를 세일했잖아요. 세일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제가 여기 군생 물 들어온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카카오팁스 사이즈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거 지금 사두고요. 사두고 여기 보시면 얼굴 더 많은 이런 아이도 있어요. 요거는 한 개, 두 개, 세, 5두, 6두, 7두네요. 이거는 사방에다 자구가 들어가. 너무 이쁘죠, 이거. 라인 보세요. 이뻐요. 이게 손톱 길이도 약간 있고요. 입장 모양이 짧으면서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 갑자기 쪼그라드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둥글게 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 줄어드는 그런 입장 사이즈.
맞나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카카오팁스 요거 세일에서 23,000원. 23,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피치스, 아니다.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인데요. 군생이에요. 목대가 굵고 여기 사방으로 지금 자구를 다 내고 있습니다. 목대가 굵어요. 묵은둥이에요. 빛감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져 있죠. 요거는 만원이에요. 아우렌시스. 이렇게 군생들로, 요것도 빼서 좀 보여드릴까요? 아, 뺄 때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방으로 자고 다 있죠. 사이즈는 이게 지금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요, 여러분 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아우레시스 만 원이고요. 그 다음 벤바디스가 사이즈별로 있어요. 벤바디스 보여드릴게요. 왕 특대 벤바디스는 지금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왕 특대 벤바디스는 여러분 7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초록빛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햇볕이나 바람을 통해서 단단히 짱짱하게 굳어지게 되면, 다져지게 되면 이제 노란빛도 나오고요. 정말 오래되면 핑크빛으로 입장에 물듦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선이 약간씩 들어가 있죠. 요거는 벤바디스 왕특대는 7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밑으로 와서 이거는 이제 중사이즈인데, 요것도 얼굴이 9개 정도? 9두 정도 돼요. 요거는 요거는 12가 넘네요. 이렇게 달라요. 수영이 조금씩. 대신에 얼굴이 좀 작잖아요. 작고, 이렇게 수영이 조금씩 달라지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대요. 우리가 이제 조그만 포트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벤바디스. 근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아주 큰데, 대짜는 7만원, 중 사이즈는 4만원에 선택하시면 되시고, 소 사이즈도 있어요. 소 사이즈도 이렇게 작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거는 만원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소 사이즈도 이렇게 핑크빛 올라왔죠.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지금 물을 안 먹였더니 이렇게 빛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거 소 사이즈는 만원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서요, 이거는 뭐냐면 원종 자라고사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이것도 지금 20cm 조금 안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검은 그 꼭지점에 그 가시, 그러니까 손톱 끝에 검정 물든 보시죠. 요게 매력 포인트예요, 자라고사들이. 근데 이거는 원종 자라고사라서 빛감은 더 화려하게 물이 들어요. 지금 그 핑크빛으로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자연군생, 이렇게 옆에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가격은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얼마에 드리냐면, 여러분, 15,000원에 원종 자라고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헤라가 빛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올랐어요.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헤라는 여러분 2만원인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보랏빛으로 물들어온 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100분도 살짝 있고요. 군생 3두 4두 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헤라는 여러분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헤라가 그거 아니에요. 헤라 어디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그 이름 같은데, 그쵸? 물든 보시면 이렇게 뒤에 빨갛게 물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주는 헤라고요. 사이즈는 중사이즈입니다. 군생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네마스 철어가 있어요. 이건 새로 들어온 신상아가입니다. 신입다육입니다. 근데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예뻐요.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도 통통하고 물이 정말 잘 들어져 있어요. 로네반스는 여러분 빨갛게 물 들어주는 겁니다. 로네반스 철한데 수영이 정말 이쁘게 엮여있는 이런 로네반스를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로네반스 철화입니다. 이 수영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수영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수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카메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런 수영으로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15cm 넘는 그런 사이즈, 전체 사이즈 이런 거는 거의 2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빛감은요, 지금 빨갛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빨간,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들어주는 로네반스 철화, 여러분 13,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아야의 신입 다육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뻐요. 블러썸이라는 다육이고요. 와,
제가 이거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듬 예뻐요. 와, 목대가 이렇게 길고요. 꿀목대죠? 입장 물듬 보세요. 그리고 뒤에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오는 이 모습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7,000원입니다. 7,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세요. 여기 블러썸, 블러썸입니다, 여러분. 7,000원에 블러썸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신입 새로 들어온 다육 7,000원에 행복이죠? 가격 굉장히 좋죠? 7,000원에 행복. 블러썸이라는 다육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와서 이게 뭐냐면 유럽 머니 핑크예요. 유럽 머니 핑크인데 우리가 머니 메이커 금은 잘 알잖아요. 그건 이제 노랗게 물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 진한 핑크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신입 새로 들어온 다육이거든요. 이거는 7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머니 메이커 금이 있다면 이거는 유럽 머니 핑크라는 품종이고. 빛감이 이렇게 달라져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보여드리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6,000원이에요, 여러분. 6,000원에 보여드리고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또 뭐가 있냐면 화이트 그린인데 가격 너무 좋아요. 화이트 그린 이거 사장님께서 7,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5,000원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5,000원. 화이트 그린이가 군생인데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두. 이건 제가 지금 거 6두예요. 요것도 이제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짧아지면서 별처럼 되는데,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핑크빛, 보랏빛으로 해서 백분까지 같이 올려주면 정말 멋있는 하얀 별이거든요. 화이트 그린이 여러분 이건 7,000원인데 5,000원에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폴덴시스가 지금 빨간 포트에 들어있어요. 이건 3,000원에 드리는 건데, 지금 물듬은 거의 없죠. 이 아이 물 들어온 거 약간 물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입장 가장자리로 해서 빨갛게 선을 선명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멕시코 폴덴시스라는 품종이고 여러분 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물 들어온 거 찾아가지고 첨부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위에 여기 그라노비아가 왔습니다. 그라노비아 가격이 없는데 이것도 3,000원. 여러분 대박이죠. 이것도 가격 제가 정확한 가격을 사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라노비아 이제 막 얼굴을 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동영이에요. 여름에는 이제 꽃송이처럼 꽉 아물고 있거든요. 다물고 있는데 지금은 물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얼굴을 활짝 펴주고 있습니다. 꽃잎처럼. 요거 여러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거는 핑크 엘프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물듬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핑크 엘프도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5,000원, 아니, 5,000원이죠.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사몽입니다. 사몽. 빛감 너무 예뻐요. 사몽인데, 요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래요. 사몽. 100분 뿌옇게 하나 올라왔고요. 그리고 입장 물듬. 지금 여기 들어온 이 물듬이에요. 사몽. 빛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온 사몽인데,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몽입니다. 샤몽 여러분 요거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럼소가 있어요. 트럼소도 보여드립니다. 트럼소도 100분을 뽀얗게 올려주는 그런 아이고요. 빛깔은 안쪽으로부터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주면서 100분을 감싸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빛감을 주는 트럼소예요. 이는 지금 핑크빛으로 지금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100분 정말 많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소는 여러분 5,000원입니다. 5,000원 6cm 종자 이게 하얀 포트 소지콘만한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트럼소 여러분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위에 엘리자베스가 있어요. 원종 엘리자베스 빛감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지금 사이즈는 보니까 7cm는 넘을 것 같아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 이렇게 빨갛게 이 아이도 물이 들어주면은 정말 그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원종이에요. 이거는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지곤지가 있습니다. 연지곤지 물 들어주면 정말 환상이잖아요. 지금 약간 물이 좀 들어온 이 아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물 들어온 거를 사장님께서 보셨다는데, 너무너무 예쁘대요. 정말로. 이 아이는 지금보다는 나중 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고, 또 인기의 품종 중에 하나잖아요. 연지곤지 가격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이즈도 아주 좋거든요. 작지 않아요. 이거 7cm 풀분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완전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연지곤지 이렇게 물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더 예쁘게 들어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연지곤지 여러분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연지곤지는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연지곤지도 제가 정말 예쁘게 물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연지군지 여러분 만원에,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옥이 있습니다. 청옥입니다. 아주 풍성해요. 엄청 풍성해요. 청옥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청옥, 제가 2,000원 포트 3개 합식해가지고 지금 3년차 키우고 있는데, 분갈이 입원했어요. 2년 후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 물 들어오고 있네.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지금 핑크빛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역시 연두빛이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노란빛과 핑크빛을 같이 물들여주면서, 줄기 목대가 목질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밑으로 롱불에 심어주면, 그 밑으로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크긴 하거든요. 그렇게 커요. 근데 그게 이 자체로서의 그런 멋있는, 그 수영을 만들어내는 수영이고, 청옥이에요. 청옥. 가격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데, 요거 12,000원입니다. 여러분. 12,000원에, 청옥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 옆으로 와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팔리나예요. 자연군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적심 아니에요. 자연군생이고 목대 있고 묵은둥이고 빛깔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이에요. 6,000원 자연군생 오팔리나 자연군생 목대 있는 보이시죠? 가격도 굉장히 착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사이즈 10cm 되는 풀물에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수양도 이렇게 3두인데, 이렇게 큰 것은 2두고, 이렇게 좀 큰 아이는 2두, 좀 얼굴이 작으면 3두로 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엽 글로리아예요. 요거는 3,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환엽 글로리아, 이렇게 작거든요. 환엽 글로리아도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요것도 선택 가능합니다. 스타버스트가 있습니다. 스타버스트가 지금 사이즈가 아주 좋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 자구도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처럼, 꽃다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검정 이런 가운데 선 라인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스타버스트는. 요 만원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포트. 지금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스타버스트 수영 너무 예쁘고 빛깔도 너무 예뻐요. 나중에는 이게 핑크빛이 아주 진해지면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초코색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더 진하게 그려주면 정말 환상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진짜 꽃다발처럼 크는 스타버스트 여러분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타버스트 만원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살구미인금이 준비돼 있어요. 살구미인금 목대가 아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군생이거든요. 살구미인금 여러분 여기 준비돼 있는데 자구들도 밑에 다 나와 있고 수영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자구도 있고 살구미인금 묵은 묵등이 목대가 아주 긴 수영에 살구미인금 작지 않습니다. 이거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살구미인금 못 꺼내겠네요. 핑크핑크하게 지금 물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도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대 하나에 지금 자구들이 여기 보시면 밑에 3개 정도 달려있고 거의 아랫부분에 자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살구미인금 여기 7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5,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핑거가 정말 이쁜 수영으로 다시 나왔어요. 와,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신입다육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루 베이비핑거 수영이 너무 예뻐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다 물이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목대, 꿀목대 이렇게 흘러내리는 수영도 정말 멋있고요. 이런 베이비핑거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것도 20cm 되는 풀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베이비핑거 와 하나 빼서 보여드릴까. 너무 이뻐서 이거 보세요. 하엽 정리는 안 돼 있어요. 아직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고 와 목대 보세요. 목질화가 완전 다 됐고요. 이런 아이인데 베이비핑거 여러분 요거 2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베이비핑거 새로 들어나가 다육인데요. 이렇게 묵은 아이 이 색깔이 다 나온 베이비핑거를 여러분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크누브라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거 사이즈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다크누브라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다크누브라 이 아이도 지금 짱짱이 다져지면은 안으로부터 이제 그 통통해지면서 입장이 좀 지금보다 짧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한 빨강 라인을 그려주는데 너무 이쁜 아이. 다크누브라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데 이거는 만원이에요. 만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자구들도 막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오고 있대요. 여기 사이즈 아주 좋은 다크누브라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본 백미가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반했잖아요.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순수 그 자체인데 라인 보세요. 와 너무 이뻐. 일본 백미 요거 저 없는데 백미는 백미 하나 또 데려가고 싶네요. 없는 품종 이렇게 보이면은 데려가고 싶어요. 와 너무 이뻐요. 가리비처럼 생겼잖아요. 입장이 가리비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와, 라인 보세요. 핑크 라인과 하얀 백분이 올려져 있어서 그 핑크 라인이 더 돋보이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와, 환상이다. 일본 백미 사이즈 아주 좋아요. 큰 거거든요. 중 사이즈 이상은 되는데 가격 2만 원이에요. 일본 백미입니다. 일본 백미도 이 밑에서부터 자우를 내잖아요. 이렇게. 와, 너무 환상이다. 완전 이쁜데요. 일본 백미 여러분 2만 원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홀한 연꽃 철화예요. 이거는 3만원이에요. 3만원에 황홀한 연꽃 철화가 오늘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20cm 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철화랑 쌩얼이랑 엮인 것도 있고요. 황홀한 연꽃 철화입니다. 입장 이렇게 통통하게 지금 살이 쪄 있죠? 조그맣지만 통통해요. 입장이. 이렇게 보시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 철화는 여러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와, 이 수영 엮인 거 너무 멋있죠? 여기도 그렇고 요거 3만원입니다 여러분. 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 크라바쯤이 들어왔습니다. 크라바쯤 사이즈가 완전 엄청 큽니다. 들지도 못해요. 왕대품이거든요. 가격은 5만원이고 크라바쯤에서는 향기가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라울에서 향기 나는 거 한번 느껴보셨나요? 전 느껴보고 싶다. 사이즈 완전 크거든요. 이거는 왕대품. 이렇게 커요. 와, 대박이다. 완전 커요. 5만원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묵은둥이 목질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라바쯤이에요. 크라바쯤, 라울 묵은둥이라고 보면 되고, 크라바쯤하고 라울이 저는 같은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름 표에는 크라바쯤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크라바쯤 라울이 라울을 오래 키워서 짱짱이 다져놓으면 거기에서 이런 빛감도 예쁘지만, 라울에서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크라바쯤 이렇게 특대품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거는 소개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품종이 있고 가격이 아주 좋거나 착하거나 아니면 내가 찾았던 품종이 있다면 여러분 체크하셔서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이에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이고 직접 오셔갖고 사셔도 되시지만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만 안 보여드리고 다 이렇게 전체를 다 보여 스캔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거랑 똑같은 아이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쭉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명심 이다육이고요. 행복하고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